자, 이번 수업은 일기예보의 과정과 일기기호에 대해 알아보자. 일기예보는 일기요소를 관측하여 일기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예상일기도를 작성한 후 기상청에서 예보를 발표한다. 일기요소는 기상레이더나 기상위성 등을 이용해 관측하며 기상위성이 촬영한 영상은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으로 구분된다. 가시영상은 구름이나 지표면에서 반사된 태양광의 크기를 나타내며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밝게 나타나고 적외영상은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 양을 나타내며 온도가 낮은 구름, 즉 고도가 높은 구름일수록 밝게 나타난다. 가시영상은 낮에만 관측할 수 있지만 적외영상은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촬영이 가능하다. 일기도를 작성할 때는 기상현상을 단순화하여 나타내는 일기기호를 사용한다. 일기기호는 관측지점을 원으로 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온량, 풍향, 풍속, 일기, 기온, 기압 등을 나타낸다. 동그라미 안을 채운 정도로 구름의 양을 표시하는데 원이 완전히 비어져 있으면 맑음이고 많이 채워져 있을수록 구름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선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경우 북동쪽에서 관측 지점을 나타내는 원을 향해 바람이 불어오므로 풍향은 북동풍이며 다음과 같은 일기기호로 표시되는 경우는 남동풍이다. 풍속은 풍향을 나타내는 선 끝에 막대나 깃발을 이용해 표시한다. 짧은 막대는 2m/s, 긴 막대는 5m/s, 깃발은 25m/s의 풍속을 의미하며 긴 막대와 짧은 막대가 같이 그려져 있다면 풍속은 2m/s와 5m/s를 더한 7m/s이다. 일기는 다양한 기호를 이용해 비, 눈, 뇌우, 안개, 소나기 등을 나타내고 일기 위의 숫자는 섭씨 단위의 기온을 나타낸다. 기압은 헥토파스칼 단위의 기압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숫자로 나타내고 소수점과 맨 앞의 9나 10을 생략하여 표시한다. 따라서 일기 기호의 기압을 읽을 때는 소수점을 찍고 일기 기호에 표시된 숫자 앞에 9와 10을 붙인 후 두 개 중 960에서 1059 사이의 값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일기 기호의 기압으로 280이 표시되었을 경우는 28.0으로 바꾸고 9를 붙인 928.0, 10을 붙인 1028.0 중 960에서 1059 사이 값인 1028.0을 선택한다. 따라서 기압은 1028.0 헥토파스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